매력적이다. 신은 모습. 안녕하세요. 저는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23살 이다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23살 최지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서 온 23살 박혜원입니다. 부자가 되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친구들이 지금 실습하는 중이어서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 일주살이를 하면서 좀 힘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PPT 아이디어는 맨 처음에 혜원이가 해보던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해줬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?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PPT까지 하면은 좀 더 다른 참가자들보다 눈에 띌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대구에 사니까 공이 전화번호를 절대 안 받는데 이거는 뭔가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받았는데 선정됐다고 하셔서 저 너무 좋았어요. 그 배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곳에서 되게 배가 진짜 클 것 같다. 왜냐면 부두가 되게 길었거든요.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막 신나가지고 정말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머리가 그렇게 망가질 줄 꿈에도 몰랐는데 여기에서 80%는 볼 수 있는데 뭐 눈이 없을 때는 뭐 90%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거야 일단 처음에 못 본다고 하셔가지고 좀 실망을 많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. 돌고래 돌고래 제가 보기에는 실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. 없어요? 어디고? 진짜 오는 거야? 안 돼 너무 진짜 직접 돌고래를 봤을 때 되게 소름이 막 돋았고 제가 진짜 실제로 야생 돌고래를 보다니 막 이러면서 멋있다 보네. 되게 좋았어요. 방금 진짜 봤어. 돌고래를 실제로 본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제가 돌고래를 봤다고 꼭 자랑하고 싶었어요. 우와! 우와! 애기 돌고래도 있어! 양주장 처음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공장의 이미지랑 좀 달랐고 제주 맥주라고 크게 적혀 있어서 사진 찍기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제주 맥주에 대한 얘기를 좀 다음에 좀 만든지 저는 맥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랐는데 그 맥주 만드는 과정도 같이 보여주셨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. 투어를 가다 보니까 투명한 기계를 보여주는 걸 봤는데요. 신뢰감도 가고 안전하게 맥주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제주 맥주를 먹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편의점에서 사 먹은 맥주보다 훨씬 더 두 배 정도 맛있었어요. 제가
뭐, 엄청 화사하고 그리고 시음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MD샵도 있고 막 엄청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. 제가 인스타 감성을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.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은 아 사람들 되게 지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새벽에 도심을 걷다 보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되게 예뻤는데 해가 뜨니까 더 예쁜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거를 보면서 걸으니까 더 좋았어요. 등산로 입구를 가기 전까지는 제가 워낙 걷는 거를 좋아했어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등산로 입구를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몸을 정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. 물집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무리가 가지 않았나. 아니 14km 왔거든요? 근데 지금 18km 남았대요. 다들 막 산악 장비 엄청 많이 메고 오시고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. 입구에서도 물이 두 병 이상 없으면 못 올라간다고 하셔서 올라가면서 왜 두 병이 있어야 하는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. 등산을 하면서 경치도 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계단길이 아닌 돌이 많은 길이었어서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. 5시간째 오르고 있고요.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. 5시간 더 올라야 된대요. 아. 그리고 한라산은 흙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돌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발에 무리도 많이 가고 발목, 무릎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되게 벅찼어요. 그리고 중간에 지옥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엄청 높은 계단이 있었는데 아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끝이 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한숨을 푹 쉬었던 그런 기억이네요. 내려갑니까? 그 말을 기다렸어. 제가 저의 한계를 물론 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총 11시간을 걸은 거잖아요.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. 개미들. 이게 바로 합리화. 아, 합리화가 아니라. 근데 생각보다 거리 안 걸린다. 진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곧 바로 앞에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악물고 올라갔어요. 너무 예쁘다.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
진짜 기대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일단 0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 자체도 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고 그 16kg랑 32kg가 나뉘어져 있는데 한라산만 오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명에서 출발해서 해서 이제 완주를 한 거니까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세관에 들어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곳이랑은 좀 많이 달랐고 뭐 익숙하지 못한 장소였어서 신기했어요. 일반 합판과 회복제를 섞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. 회목재를 활용해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가구 같은 걸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도 체험을 하면서 촛대를 만들었습니다. 촛대를 제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회목재가 거친 면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사포로 직접 갈아냈거든요. 근데 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세상에 반성도 좀 해보고 제가 잘못한 일은 무엇이 있는가 막 하면서 사포로 막 열심히 갈고 하는데 되게 편했고 되게 재밌었어요.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되게 텐션이 높으셨어요. 그래서 저까지 되게 행복해지는 그런 텐션이셔가지고 좋았고 여기 위에 무언가를 올려주셨는데 저희는 그게 뭔지 모르고 손바닥을 이렇게 기도하듯이 딱 감싸가지고 소리로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그리고 딱 손을 펼쳐봐라 라고 말했는데 제 손에는 그냥 액체밖에 없었어요. 그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카카오 버터였어요. 클래스가 끝날 때까지 손이 되게 촉촉했어요. 윤기 보이시나요? 처음부터 카카오 티 주시고 그리고 디저트도 엄청 많이 줘가지고 하이 그리고 맷돌로 카카오를 갈고 있는데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불을 올려주셨는데 또 요즘 불멍이 유행이다 보니까 불을 보면서 마음이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. 이 향은 딱 이틀만 맡을 수 있어요. 잠시만. 진짜 내 옷도 두 개 다 해도 내가 더 빠르겠다. 콜리 잘 완성했습니다. 소리가 다른 체험이랑 다르게 퀴즈랑 스토리텔링도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강추.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저희만 빌렸으니까 그 공간을 저희가 오롯이 즐길 수 있을 것 같고
공연을 보러 들어갔는데 무대를 사면을 다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무대랑 좀 다르고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. 진짜 너무 지금 기대 이상의 공연장이어서 너무 떨리고 너무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.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서 진짜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해녀의 부엌이라고 꼽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제주에서만 채취되는 뿔소라나 아니면은 그런 음식들을 직접 맛보면서 해녀분들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정말 제주를 제가 직접 경험한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습니다. 매년 중간에 대사 중에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물질을 하러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. 그 부분이 뭔가 자신을 포기한 상태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그려져서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. And I'm giving high fives out for free to everyone I see just cause I want to. What's up? Can't put my finger.